할렐루야. 예,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자, 우리 그만 인사하시고요. 자,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옆에 모신다는 것. 자, 오늘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 강요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문회 통과가 되어서 장관이 되기도 하고 또 차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망신살을 뻗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 비리, 뭐 부동산, 세금 탈로, 뭐 심지어 성접대, 이렇게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낙마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에게 가장 충격으로 다가온 일은 우리 새 정부의 초대 총리로 처음에 낙점된 김용준 씨 아시죠? 그죠? 그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인수위원장을 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을 한 이후에 그가 총리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되었는데, 청문회에서 또 일반 여론에서 들끓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진 사퇴를 하셨죠. 근데 저는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그래도 그분에 대한 일반 여론은 참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보셨죠? TV에서 머리가 하얗고 연세가 있으시고 또 다리는 약간 이 소아마비로 좀 절고 그런 분 계셨잖아요. 지팡이 짚고 다니시면서. 근데 그분이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최연소 고시를 패스했습니다. 또 최연소로 판사에 임명이 되었고, 또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오른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 드러난 그의 행적과 발자취가 참으로 신선했습니다. 또 그분은 지난 공직 생활 동안 여러 차례 검증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서 그야말로 만인지상의 총리까지 아무 무리 없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자 그는 휘청거리기 시작을 했고 결국 자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이 언론에서 얼마나 무섭게 검증을 하든지, 그가 1981년, 약 20여 년 전이죠, 그죠? 20여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그가 재판관으로 있을 때에 피고에게 던진 말, 또 그날 법원 화장실에서 무시고 던진 거친 말투까지, 또 가정의 사생활까지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재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좀 험한 말 했다고 그게 드러난 거예요. 20여 년 전에. 그래서 채 5일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총리직을 포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일평생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그러나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간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인생을 봐도 그렇게 뭐 허물이 될 만한 일을 한 건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평생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사회에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 떠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청문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격하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청문회에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생각까지도 불꽃 같으신 그 하나님의 눈앞에 낱낱이 벗겨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두렵더라고요. 청문회를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면은 벗겨진 모습으로 선다고 한다면은 나의 모습은 어떨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낙마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건재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청문회는 어때요? 세상의 청문회는 사람의 약점을 잡아요. 또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의 청문회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청문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갑니다. 우리를 단련시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충만해와 하나님의 충만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에 관해 용기를 얻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또 돌아올 것 돌아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하늘의 총문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의 총문회. 첫 번째로 하늘의 총문회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보면 시편 16절로 7절로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비결, 흔들리지 않는 비결, 하나님의 총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 그분을 내 오른쪽에, 내 힘 있는 자리에 모시는 것, 그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 상당히 어폐가 있죠. 때로는 도전적이고 불경스럽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앞에 모실 수가 있었겠어요? 여기 이 모신다는 말은 등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면으로 얼굴을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앞에 앉는다, 그분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어떻게 우리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죠. 대면할 수 없죠. 왜요?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또 그리고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꼬꾸라 넘어지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소리만 듣고 눈을 떴는데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를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당했던 사울이, 그 당당했던 사울, 힘있던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실 때에 먼저 그를 깊이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나타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7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회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자,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를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냐? 화날 때가 아니에요. 어두울 때, 어슴프레 할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는데 거기에 타는 횃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횃불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쪼개놨어요. 쪼개놓은 사이로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못 보게. 여러분, 저도 이제 딸아이를 키우면서 애기들 놀릴 때 어떻게 해요? 애기 숨겼다가 까꿍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줄 때 이렇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어슴프레 할 때 예? 화로불이 이렇게 있는데 불로 나타나서 딱 쪼개졌을 때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휙 지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죽으니까. 예? 보면 죽으니까. 여러분, 모세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런 요청을 하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세를 다른 한 장소로 데리고 올라가서 반석 틈에다 놓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손으로 가렸다가 싹 하고 그냥 쏙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짝만 봤어요.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의 등짝만 본 거예요. 지나가는 것만 본 거예요. 왜? 정면으로 보면 죽으니까. 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당시로 즉사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복에 손을 댔던 우사, 베레스 우사. 베레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우사를 치셨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면은 이 우사가 죽은 자리를 그냥 베레스 우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우사는 그래도 이 복개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선한 의도로 복개를 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은 담대하게, 어찌 보면 좀 당돌하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8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대. 그러면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데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그 대답이 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뭘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 7절에서 놓치지 말할 단어가 있어요. 나를 뭐 하신?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리고 밤마다 나의 뭐가?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훈계와 양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손에는 훈계를 또 한 손에는 양심이라는 도구를 들고서 우리 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오시냐? 한 손에는 훈계를, 한 손에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문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고난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또 양심이라고 하는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 즉 고난 앞에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또 내 양심의 소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옆에 모신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고난은 훈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훈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항상 모실 수도 있고 모실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훈계, 즉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7절 말씀에 다윗은 고난과 훈계 앞에서 뭐 했다? 하나님을 송축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자기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훈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송축으로 경배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다윗이 일평생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아픔이 닥쳐왔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옆에, 내 앞에 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다윗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무 이유 없이 누구에 의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살죠. 30세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기 이전까지 10수년을 사울의 질투 때문에, 사울의 분노 때문에 도망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이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아무도 그를 따른 자가 없었어요. 혼자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이 다윗이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위험한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서도 그간 태도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이제 다윗이 도망 나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높당에 제사장 아이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 아이멜렉이 다윗을 향해서 떨면서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대중 앞에 나타나면 죽습니다. 사람 앞에 나면 위험해요. 죽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항상 내 옆에 모시며. 여러분, 또 다윗은 그의 첫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알지 못하는 중병에 시달립니다. 이때 이 다윗은 그의 자식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데려가시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눈물 흘린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7일 만에 그 아기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의 눈앞에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이 애가 죽는 것인가?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7일 만에. 그때 여러분,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가 숨졌을 때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식이 죽었다는데 목숨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씻었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의복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음식을 차리라 그러고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고난 앞에서, 낭방할 상황 앞에서 자식은 죽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경배하며 예배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차리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게 고난과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에게 고난 주신 여호와께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내 옆에 모셨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니까?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은 그 자신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닥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훈계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훈계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여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을 제가 문병을 갔는데 그분이 암이 몇 번씩 재발을 했어요. 수술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문병을 가니까 얼굴이 환해. 환한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혀가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 병실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병실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내 혀가 굳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다. 이게 뭡니까? 고난 앞에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러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늘 훈계,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잣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태도가 내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여러분 그런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양심의 소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양심의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양심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쉽게 말씀드리면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을 분별하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이라는 용어를 누가 제일 먼저 사용을 했냐면은 BC 372년에 이 맹자, 중국의 맹자라는 분이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양심이라고 썼는데 그 맹자의 고자편에 보면은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또 서양에서도 이 하이데거나 프로이드가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프로이드는 특히 이 양심을 초자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근세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적 사람이냐면 BC 1000년경 사람이에요. 1000년에서 900년경이에요. 이 맹자가 372년이에요. BC는 거꾸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이에요. 약 500년에서 6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이미 맹자보다도 500년, 600년 전에 이 다윗은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전의 성경에서는 아무도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특별히 이 다윗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 그건 뭡니까? 내 양심의 소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윗은 시편에 여러 번 양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뭐요? 양심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26편 2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또 시편 37편 15절 말씀에 시작.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양심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내 양심이 소리를 지르죠. 그거 누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양심의 어떤 여러분 그런 불편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알잖아요. 예? 뭐라고 말씀해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뭐예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밤마다 내 양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밤마다, 밤은 언제일까?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며 계획을 세우는 때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를 언제 시작을 해요? 밤에 시작을 하죠. 밤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보세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 전날 밤에 뭐 합니까?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밤을 어찌 보면은 내일을 시작하는 시작의 시점입니다. 또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때죠. 정리하는 때죠. 그런데 이 그 밤에, 밤이라고 하면 뭐라 했어요? 시작과 마무리를 뜻합니다. 그 밤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아침과 늘 밤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전날 밤에 우리가 계획할 때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일이, 그 계획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양심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 양심에 어긋난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과연 내가 오늘 한 일이, 또 내가 오늘 한 말이, 내가 오늘 한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말을 했는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시작과 마무리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내 목회가, 내가 하는 여러분 사업이 주님의 일을 빙자해서 내 명예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내 양심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일이 옳은 일인가, 정당한 일인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부모를 떠나 먼 곳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 일찍이 팔려갔죠. 젊은 혈기 왕성할 때였어요. 한 여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때 이 유혹을 받아들이면 욕구가 충족이 됩니다. 주머니에 돈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내 앞에 있는 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와 동침하자 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여인 당사자가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무슨 뜻이에요? 그 여인의 말보다는 내 양심의 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유혹하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 그 여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양심의 소리를 듣겠다.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옆에 모시며,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매일 밤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맡게 되면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그때 나타난 두 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져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정도를 누가 아냐? 누가 보냐? 괜찮을 것이다. 스스로를 기만하고 남들을 기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나? 내가 작은 죄를 지면서 큰 죄를 지면서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정도는 누가 알까? 누가 볼까?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기만합니다. 뭐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두 번째, 양심이 화인 맞은 자의 특징,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터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화인받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먼저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권면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계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따라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고난 앞에서, 훈계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마다, 밤은 뭐라 그랬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것,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하루 종일을 말합니다. 내 양심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그 사람,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